069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라이트론입니다. 라이트론, 은,는 반도체 레이저, 포토다이오드 및 양방향 송수신 모듈 등 광통신용 장치 및 광계측기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에 설립되어 2004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10g 쿨드 광모듈 제품군 확대, 40g FTTH 광모듈 제품군 확대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임. 단기말 현재 전자감지장치 제조업체인 주 세영기술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광통신용 모듈 제조업체로 ODL, 네트워크용 광부품, FTTH, 광송수신용 모듈, RF용 부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광통신 모듈 업계는 대만 / 중국 업체들의 기술 향상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임. 주된 수요는 SK텔레콤, KT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에 영향을 받음. 대시 FTTH용 광부품이나 기타 전화기 등을 조립하는 임가공 및 위탁제조업체인 주 세영기술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이동통신용 광모듈 및 초고속 인터넷용 광부품의 국내외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제품 가격도 인상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원가 부담 완화와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기타 수지 개선되며 순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대시 국내 5g 특화망 도입 확산 및 28GHz 대역 투자 개시가 기대되며, 북미의 콤스코프 및 유럽의 인피네라, ADBA, 델타 등 해외 고객사향 광모듈의 공급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라이트론의 시가총액은 96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라이트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01위입니다. 라이트론의 상장 주식수는 2698만 4,407주입니다. 라이트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라이트론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36.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03.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5배, 20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9억 원, -45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6억 원, -85억 원, -7억 원입니다. 라이트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2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50.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론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60원보다 3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론의 종가는 3,580원입니다.